선천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이름을 날린 스티븐 호킹 박사 기억하실 텐데요. 스스로 숨쉬는 것조차 힘든 희귀 질환을 극복하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젊은이들은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한국의 호킹들을 임광빈 기자가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몸에 이상을 느낀 김동환 씨. 근력이 감소하면서 점차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졌고 경북 칠곡에서 서울까지 왕복 7시간이 넘는 장거리를 오가며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몸을 가누기도 쉽지 않은 상황. 유일하게 남은 오른쪽 손가락의 힘을 이용해 학교를 통학했고 결국 대학 졸업장을 받게 됐습니다. 동환 씨는 축구 전문 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납세 의무를 가지는 것과 또 제가 이렇게 호흡 제한을 통해서 건강하고 지금처럼 이런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5살 되던 해 이름도 생소한 당원병 일종의 희귀병 진단을 받은 권정욱 씨. 지난해 대학 합격증을 받아들었지만 근력 저하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기도를 잘라내는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학업 의지는 꺾지 못했고 호흡 재활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찾은 올해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행정고시 합격과 그 이후에 이뤄낼 저의 목표에 이르는 과정인 연구를 위해 학교에서 언어학, 행정학, 법학, 경제학, 통계학, 인지과학 등 여러 학문 분야를 공부할 것입니다. 힘겨운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며 희망의 빛을 비춰준 이들은 한국의 호킹들의 새로운 도전을 축하하며 응원했습니다. 사실 머리로만 가지고 자기 눈만 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상당히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의 힘이 들어가잖아요. 장애를 극복해낸 자신감으로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한국의 호킹들은 이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정말 이 입학식, 이 졸업식이야말로 진심으로 축하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